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왜 이랬지? 자괴감이 들더라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했나? 여러분, 금방 치우고 올게요. 안녕. 이거는 제가 그 매니큐. 나의 매니큐예요. 매니큐들. 일단 얘좀 치우고. 아이구야, 라니. 자, 색깔 골라봐. 색깔을 골라봐요. 이 정도면은 거의 매니큐가 약간 그거야. 어? 거기야. 어디야, 저거? 옛날에 그 미용실 이런 데 있잖아. 요러면 안 바르고 붙이더만요. 없어, 저는 여지껏 다 손으로, 여지껏 다 손으로 합니다요. 이런 말이요. 지금 색깔 여러분들 골라봐요, 이제. 나는 일단, 손톱을 좀 지우고 있을게요. 손톱을 지워야 될거 아니에요? 지우면서 생각해 봅시다. 매니큐만으로도 짐이 많아 보여. 우리 집은 다 투머치야. 그건 인정해야 돼.
참 분홍색 안 좋아하더니 모든 애들이 다 분홍색. 심지어 요 아세톤도 분홍색이니?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지?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색을 한번 말해봐요. 생각나는 색. 색, 색. 몇개 가져가도 되나? 아니, 가져가도 되긴 한데, 너쓸 거야? 쓸 거면 가져가. 그 위에 붙였던 이거. 이거, 보석. 보석? 이거. 보석. 쌤, 전 여름이니까 형광. 형광도 좋다. 레몬? 레몬 좋다. 레몬밖에 일단 안 보이지. 파츠. 미안해. 흰색, 파랑. 일단 얘기 나온 것부터 골라봅니다. 흰색, 파랑. 흰색 어딨어? 흰색 어딨어? 흰색. 야, 너무 여름아 부탁해 아닙니까? 여름아 부탁해. 너무 여름아 부탁하잖아. 검은색? 근데 블랙이가 거의 난 펄밖에 없어서 일단 블랙. 블랙은 더워 보여요. 그래. 일단 골라. 고르고 생각해. 나 지울 때까지. 손톱도 좀 정리하고. 빨강? 자. 빨강 약간 요런 색도 있어. 없는 색 없어. 야, 골라잡아. 얼른 골라잡아. 다 있어. 이게 여러분들은 사고 막 버리고 또새거 사고 잊어먹고 그래서 그래요. 나야. 여지껏 지금까지 안 버리고 모으고 잘 관리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이거 세봤을 때몇 개였냐면은 놀래지 마요. 이거 파츠가 되게 안 떨어진다. 여기 계속 붙어 있어. 이거 본드로 붙인 거 아닌데 이렇게 오래 붙어 있네? 저 이거 다 해서 얼마냐? 얼마냐? 몇 개냐? 한 120개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요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요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120개. 장사 아니라고. 오래 안 고르면, 아, 근데 그게 있어. 맨날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야. 금방 그, 굳어요. 마스카라 마냥. 우리 마스카라도 그렇잖아요. 마스카라도 그러지 않아? 마스카라도 보면은 막 오래 쓰고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막 굳고 그러지? 펌핑 많이 하고? 그러면? 일단 손톱 닦고 있습니다. 이거 손톱 바르지? 집에서? 집에서 아세톤 냄새가 진동을 해. 알죠? 집이 화학 냄새로 진동을 해, 진동을. 레몬색 계열 뭐뭐 있어요? 레몬색 계열이라, 일단 레몬색 있고, 쌤, 얘 맨큐 바른 거 예뻐서 오늘 저도 사와서 발랐어요. 그게 아주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잖아? 얼마나 기분 좋아? 일단 형광 레몬색 있고, 이 레몬색 좀 계열로 보자면, 이 계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요색 있고, 약간 요런 핑크, 약간 핑크빛 도는 요런 색 있고, 완전 더 핑크도 있고, 또, 요런 애들. 요런 애, 블루. 아니, 이거 뭐야. 그린. 얘도 색깔이 약간 달라. 똑같다 느끼지만, 살짝 달라요. 다르지? 이거 다름의 차이를 아는 사람. 이 다름의 차이를 아는 사람. 여자다. 100% 여자다. 요런 색깔도 있고. 근데 너무 핑크 계열은 없어. 내가 이번에 발랐던 색은 요 장미색. 이거였어. 그다음에 요거 약간 펄 들어간 분홍이 있고 노란 계열은 저게 다네 진짜? 나 노란 계열이 별로 없다. 이거 있다. 이거 형광 주황 모르겠다.
이세 가지 색이 같다고 보는 사람은 뭐 있어? 자, 이세 가지 색이 같다, 다르다. 세 가지 색이 같다, 다르다. 별로야? 초록, 파랑, 파스텔? 초록, 파랑, 파스텔? 파스텔 톤 이쁘지? 근데 더워 보이는 색이잖아. 안 그래요? 좀 너무 봄색 아니야? 나 아직 못 발라. 이거 뺏겨내야죠. 뺏겨내는데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쓰리콧을 했거든, 쓰리콧. 그래서 저는 여름에 발랐을 때좀 예쁜 색이 요런 색이야. 이런 색이 되게 시원해 보여요, 여름에 발랐을 때. 별거 아닌데, 묵직해 보일 수 있잖아요, 되게 색이. 근데 손에다 발라놓으면은 세상 시원한 수박색. 수박색이 좀 시원해 보이고, 또 여름에 발랐을 때좀 예쁜 색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색. 요 핫핑크. 요게 또 발라놓으면 징그럽게 예뻐. 요색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요거 다르다 같다. 이거 이뻐. 이거 발라놓으면 되게 예뻐. 그리고 형광색 중에는 요런 이제 완전 형광주황도, 분홍도 있고. 그지? 그리고 또 여름에 발라놨을 때 예쁜 색 중에 하나가 요런 계열. 요런 계열이 또 여름에 발라놓으면 시원해 보이지? 요런 거. 요거. 요거랑 이제 또 여기에 레이어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더 밝은 색. 뭔지 알겠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핑크 계열이 핑크. 아주 핑크. 누가 보면 핑크쟁이인 줄. 빨강, 핑크. 요것도 보라색 거야. 핑크 엄청 많아. 다 핑크야. 일단 색깔 좀 골라봐요. 내가 좀 싫어하는 핑크. 핑크 너무 싫어. 레몬에? 그래, 첫 번째 나왔던 색깔 일단 하자. 그러면 레몬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다른 색을 좀 어떻게 매칭해봐요. 여러분들의 눈썰미를 보겠다. 블루 레몬 초록. 그뭐 에이드니? 그뭐 에이드야? 어? 파워에이드, 레모네이드, 초록은 매실이야. 음료입니까? 음료. 일단 딱 지웠어요. 일단 딱 지웠고 좀 깨끗하게 손톱 밑에까지 싹다 지울게요. 레몬이랑 초록을 섞어? 여러분 색깔 잘못 섞지 마요. 원래 나온 예쁜 색이 있는데 왜 섞어? 여러분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똥색이 됩니다. 알죠? 그게 색의 그 원리예요. 색은 섞으면 똥색이 돼. 진짜야. 근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은 색이 되잖아요. 그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알지? 색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 아니, 빨강, 노랑, 파랑. 이게 색의 삼요소고, 빛의 삼요소는 노랑, 빨강, 초록. 파랑색만 서로 달라요. 파랑색이고, 초록색이고. 일단 다 닦았으니까, 일단 색은 내가 좀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골라갖고 올게. 내가 불편해갖고, 안 되겠어. 좀 내려놓고, 일단 내려놓고. 여기 이제 손톱 잘랐으니까, 이대로 하면 안 돼. 손톱은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손톱 소지를 좀 해야 돼. 뭔 3요소? 빛의 3요소, 색의 3요소. 색의 3요소는 이렇게. 이렇게가 색의 3요소라는 거야. 빛의 3요소는 얘가 빠지고 녹색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하기 쉽지? 이해하기 쉽지? 일단 여기로 다 가. 다 가고, 가봐봐야지. 다 왔으니까. 여러 가지 색이 여기 많아요. 일단
베이스 코트랑 베이스 코트 일단 좀 꺼내놓고 이거는 탑 코트 이거는 꺼내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나중에 꼭 해야 되니까 이거는 꼭좀 꺼내놔야 돼. 다른 여자들이 질투한다고 나를? 누가? 그리고 이거 이제 뚜껑 닫고 이거 손톱 좀 조금 정리할게요. 이쪽에 큐티클 이런 애들 살짝 정리해야 뭔가 깨끗하게 되니까 알았지? 이게 손톱 바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막 정리해주고 영양제 주고 하면 손톱은 예뻐지기 쉬워. 그죠? 그리고 손톱으로도 건강 척도를 알수 있다고 여러분들 손톱에 굴곡이 있거나 주름이 있거나 뭐 까만 줄이 생기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의심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 알았지? 이게 니퍼야? 몰라? 손톱이 이런 걸로 한다길래 한번 거기서 사봤어. 근데 이걸로 하니까 확실히 편해요. 네 방에 여자가 많다고? 의외로가 아니라 대놓고인데요? 내 방에는 여자만 있어요. 희끗희끗해? 일단 빠르게 정리하고 바르도록 할게요. 집중하는 입. 원래 집중하면 그래. 입이 이렇게 앙당 다물어지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해야 될게 있어요. 손도 한번 씻어야 되고 손톱에 기름기도 좀 없애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양제 같은 올리브 오일 그런 거 들어간 애들을 여기다 발라놓잖아. 그러면 안 매니큐가 안 발라져요. 그러니까 매니큐를 바를 땐 한번 닦아야 돼요. 닦아. 손도 씻고. 그리고 마실 커피도 준비해놓고. 왜냐면 손톱 바르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니까. 알죠? 미리 먹을 것들을 주변에다 싹 준비를 해놔요. 손쉽게 먹을 수 있게. 그 과일도 좀 깎아놓고. 알았지? 다 했다. 저는 막 그렇게 막 큐티클이 많은 게 아니라서 대충 이렇게 해갖고 대충 그리고 손톱을 좀 잘라야겠어요. 너무 긴것 같아. 이미 손톱이 하나 뿌질러져갖고 좀 잘라야 될 필요성도 있어. 대충 좀 정리하고 됐죠? 너무 덥다. 나 못하는 거 많지.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한두 개예요? 그쵸? 아, 나 못하는 거 진짜 많아. 화장. 나 진짜 화장은 정말 내가 인정한다. 나 진짜 못해. 내 화장은 정말 너무 못해. 손톱 정리는 대략 끝났어요. 이제 손톱 좀만
여기 손톱 정리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만 좀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죄송한데요, 방제 바꾸셔야겠어요. 냅둬 어그로야. 냅둬 어그로예요, 어그로. 어그로입니다. 왜냐면, 밥안 먹어요? 라고 말을 할수 있는 뭔가 끈아풀이가 되잖아요. 그 내가 먹방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나는 먹방 BJ예요라고 해야 좋아. 누가 내 손톱 바르는 걸 구경하러 오겠어? 대충 좀 갈았어요. 위에 부분을 살짝 갈아줘야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표면이 약간 매끄러워지면서 이걸 발랐을 때참 이뻐. 레몬과 검정땡땡이. 야! 야, 너 쩐다. 개쩐다, 너. 역시. 야, 검정땡땡이 좋다. 야, 검정 땡땡이 아주 좋아. 야, 녹색 땡땡이는 어때? 꼭 검정이어야 되니? 일단 손톱 지웠고, 검정 색깔 한번 꺼내볼게요. 펄안 들어간 걸로다가. 기다려봐. 왜냐면 난 도트 무늬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한 도트 사랑하잖아요, 나. 까만색이 최대한 좀 펄이 안 들어간 애를 찾아야 되는데, 있을랑가 모르겠어. 약간 회색 있어, 회색. 약간 회색 있고, 왕까만색은 없네. 어머, 내가 의외로 왕까만 색이 없네. 약간 펄이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요 진한 녹색 땡땡이는 어때? 아니 요거 까만색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요거는 쥐색이야, 쥐색. 초록해 그럼? 그럴까? 그럴까? 없다 없어. 보라색 있는데. 보라색도 있어. 그래, 저렇게 하도록 하자. 더 이상 없다. 됐어, 끝. 됐어, 끝. 아무거나 바르라고? 나 지금 오랜만에 방송에서 손톱 바른다는데 아무거나라니. 일단 골라요. 일단 녹색하고 보라색하고 일단 노란 거 일단 이렇게 도트해도 예쁠 것 같긴 하다. 녹색이 좀 밝긴 한데 아니면 요 보라색으로 하지 뭐. 요렇게 도트해도 예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색은 없어? 아니 요런 초록 할까? 끝이야? 이거 없애, 이제. 일단 없애는 걸로. 색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예쁘니까. 일단 나에게 필요한 건요 색깔들, 요 펄은 패스. 요 색깔로 그럼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깔들을 좀 많이 흔들어 놓고 손 한번 씻고 올게요. 핫핑크 풀로 바르는 거 그건 내가 너무 많이 하긴 했어. 예쁘긴 한데 다음에 한번 해보자. 오늘 도트 당첨. 답정너 모르겠어? 야, 근데 도트는 겉에가 매트하면 안 이쁘지. 내가 고글 하나 샀거든요. 뭘 샀냐면
그리고 저번에 내가 막 위에다가 이런 거 올렸던 게 이런 애들이야. 파츠? 위에 막 내가 위에 올렸던 거 있지? 이렇게. 이런 애들 내가 올렸어. 이런 애들 올렸고, 오늘은 안할 거니까 집어 넣는 걸로. 할 거야? 할 거면 꺼내고. 네일 세트를 산게 아니라, 저도 얻었어요. 얻었어? 주셔가지고 하는 거지. 나 이런 거안 사요. 일단 손 한번 씻고 옵니다. 이걸 내가 샀다고. 이걸 내가 왜 샀냐면은, 매트한 타코트. 이걸 바르면은, 이 타코트가 매트하게 변해. 무광. 니님, 이게 무광이야. 이걸 내가 샀다는? 근데 물좀 딸고. 매트 타코트. 여러분도 사요. 손 한번 씻고 올게요. 난 물에다 얼음 좀 집어넣겠습니다. 나 너무 목말라. 여러분들 조금 가까이 해도 되겠지? 여러분들 매니큐어 봐야 되니까 내가 좀 내려줄게 이렇게. 괜찮아요? 잘 보입니까? 형광초로 가고 있다고? 빨리. 지금 남북 통일도 시급한데 우리 방에서 지금 24명 있는데 통일이 안 돼서 쓰겠어? 빨리 얼른 통일시켜. 입술 한번 발라주세요. 아휴, 뭐 바라는 것도 많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앞머리 근데 너무 짧게 자르긴 했다. 오늘 한번더 잘랐거든. 오늘 한번더 잘랐어, 앞머리. 짧게. 됐어? 이제 한다, 여러분. 오늘 바른 색깔들, 이런 거고, 일단 베이스 코트 바르고 시작합시다. 요 베이스 코트. 지금 제가 저한테 있는 베이스 코트는 요두 가지인데, 오늘은 좀 묽은 애로 바를게요. 아세톤으로 닦으라고? 아세톤으로 지금 닦아놓은 상태고, 한번 비누로 씻고 와서, 지금 기름기는 하나도 없어요. 난리 났다. 여러분은 신이 났구만. 신이 났어. 일단 여기다 냅두고. 시작할게. 제가 올려놓는 상이 있는데 그거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그냥 저 평소에 바르는 대로 바를게요. 알았지? 저 평소에 바르는 대로. 베이스 코트는 최대한 얄푸름하게. 여름에는 앞머리 솔직히 좀 별로야. 앞머리 있으니까 되게 더워.
요거는 뿜질라졌어. 상이 높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상이 높아서 불편해. 너 손에 매주 이제 지울 때 됐어. 지울 때 돼서 다 벗겨져갖고 너저분해졌어. 그리고 베이스 코트를 저는 바르고 좀 충분히 말려요. 그리고 선풍기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다 하고 나서 선풍기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선풍기를 하면서 하면은 이게 손톱이 계속 마르니까. 색깔이 울어요, 울어. 그래서 좀 이렇게 말려줄게요. 얘는 빨리 말라요. 그리고 요즘엔 탑코트도 그게 있어. 퀵 드라이. 되게 빨리 마르는 거. 그런 애들 있죠. 앞머리, 저는 원래 앞머리 내리고 많이 이렇게 묶고 다니거든요. 또 오늘 앞머리 내리고 묶으니까 되게 귀엽다. 어머, 웬일이니? 야, 나피 빨아먹고 있었잖아, 다리에. 여기, 보여? 어머, 애가 배가 통통해졌어. 야, 장난 아니야? 내가 아무리 손톱 바르고 내가 너를 못 처단할 것 같았어? 어머, 세상에, 어쩜 이래? 어머, 세상에. 어머, 배가 통통해졌어, 애가. 와, 이거 봐. 피좀 봐. 근데 여러분은 궁금한 게 있는데, 노란 거를 바른다 쳐. 노란 걸다 발라? 다리에 침이 박혔다고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바르고 있는데 간지러우면 진짜 난리 나는 거지. 노란색을. 그럼 어떻게 바르라는 거야? 다 바르면 안 된다고? 내 생각에는 그냥 다 바르고 엄지랑 약지만 도트를 할 생각이었는데 또 그건 아니야? 노랑이랑 초록으로 포인트를 주고 그러면 베이스는 뭘로 해? 일단 나는 형광색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말랐어요. 다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고 베이스는 뭐로 하라고? 노랑이랑 검지 나머지를 초록으로 하라고? 아, 기본을 초록으로 하라고?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노랑을 할 자리 있지? 노랑을 할 자리는 요색을 해야 돼. 흰색. 선생님 왜 노랑색을 하는데 흰색을 해요? 왜냐면 노란색이 바로 살에다 바르면 노란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노란색을 할 자리에는 흰색을 밑바탕으로 깔아줘야 돼. 이거는 상식이야. 어차피 투코트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흰색을 먼저 발라주고,
저기요. 님들 다 머릿속이 다 다른 생각이야. 님들 머릿속이 지금 다 다른 생각이라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노랑을 바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도트로 포인트를 주라고. 어떤 사람은 노랑은 약지랑, 어? 검지만 바르고, 나머지는, 뭐? 딴 걸로 미수로 주라 그러고, 야. 님들 그런 식으로 통일이 안 돼서 쓰겄어? 니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나 알아서 할게. 나 알아서 할게요. 네, 안 되겠어. 이럴 땐 사공이 많은 거야. 선장은 나다. 나를 따르라. 딴딴, 따라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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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따라란딴, 따라란딴, 따라란. 그래, 나의 센스를 보렴. 일단 약지랑 요것만 좀 요색으로 좀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만 일단 해놓고 조금 말리고 좋아하니까 녹색을 바르도록 할게. 큐티클 제거는 했지. 더운 여름에 진초록이 웬 말인가? 님들아, 초록 색깔 발라놓으면 얼마나 선람이 시원해 보이는 줄 알아? 아, 말안 하기로 했지? 이미 전에 정해진 속으로 답답해 보인다고? 야, 자꾸 딴지 걸래? 자꾸 딴지 걸 거냐고. 아까 형광색 이거 바르라고 했으니까 요색 발라줄게. 아, 점점 손톱이 산으로 간다. 야, 손톱이 점점 산으로 간다. 입암. 어허, 침 튄다, 침 튀어. 침 튀어, 침 튀어. 입암. 일단 이렇게 발랐어. 야, 뭐 센스 본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쌤 하고 싶은데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센스를 보기로 했어요.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답정너 몰라요?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네. 답정너 모르겠 몰라?
센스 불안하죠? 언니 핑크 어울려. 나 되게 핑크 되게 잘 어울려. 나 핑크가 진짜 잘 어울리는 톤이야. 내가 여러분, 나 진짜 핑크 여자야. 일단 레몬을 넣기로 했으니까 나 레몬을 넣을 거야. 흰색 부분에 레몬을 넣는다고 약속했잖아, 우리. 야, 근데 레몬이 어떻게? 여러분, 레몬이 죽은 것 같아요. 잠깐만. 레몬 좀 살려보자. 제발 여기서 멈춰. 야, 냅둬! 선생님, 노랑을 살려주세요. 살려줄 거야. 노랑 발랐어? 기다려봐. 죽은 레몬 살리기. 레몬 살릴 수 있어. 난 살릴 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압류, 압류, 압류. 이 정도 센스는 있어. 내가 매니큐어를 많이 발라봤잖아요. 그래서 매니큐어 살리는 거는 기가 막혀. 일단 레몬 이렇게 발라놨어요. 야, 뭔가 흉측해지고 있어. 야, 뭔가 흉해지고 있다고 지금. 뭔가 애들이 그 뭐라 그래? 어? 애가 애들이 뭐라 그러지? 통일감 1도 없어. 됐어, 오늘 손 망한 걸로 하자. 이미 레몬 바른 것서부터 망한 거요. 시끄러. 귀가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이 사람들 귀가 너무 시끄럽게 계속 말한다. 쨍한 레몬이었다고? 야, 레몬이 쨍하지, 그럼. 야, 레몬이 상큼하가, 하우! 이게 레몬인데. 그 레몬이 당연히 쨍하지. 그런 식으로 자꾸 모르는 척할 거야, 너? 기다려. 내가 죽은 레몬 살릴 테니까. 다 지우고 레몬으로, 아니, 핫핑크로 가자. 시끄러워. 더 시끄러워. 니가 더 싫어. 야, 여지껏 한게 있는데. 내가 또 이런 거는 내가 또 잘해. 기다려봐라고. 쌤, 매니큐어 낭비하지 말고 빨리 아세톤 가져와봐요. 좀 기다려봐. 좀요 상태에서 난 도트를 바를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아직 삶이 끝난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사람들 인생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좀 말리고.
이 투코트 좀 발라줄게요. 그래, 이제 도트 할 거야. 도트 할 건데, 얘네들 발라야 될거 아니야. 한 번만 바르면 솔직히 색깔은 안 이뻐요. 그다 하고 나서 얘네들 다 지울 거니까 여기 옆에 살에 묻고 이런 건다 지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더워. 야, 뭔가 어울리는 듯안 어울린 듯 하는 색깔이다. 어떡할 거래, 이거를.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제 무조건 어울린다고 믿으세요. 그래, 맞아. 믿어. 사람이 믿어야 하는 거야. 최면을 걸어. 우리 방에 체면하는 사람들 있는데, 어디 갔지? 그런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 맨날 방송 보면서 난 저거 먹은 거다, 배부르다, 먹은 거가 진배없다, 난 지금 아까 밥 먹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체면 걸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분홍 얘네들을 싹 발랐어. 알지? 뭔가 약간 느낌 있지? 근데 봐봐. 이렇게 색깔 치우고 이렇게 보면은, 봐봐, 보이지? 이게 여러분, 여름에 시원해 보여요. 요 색깔이. 여러분들이 녹색을 좀 의심하는데, 수박 색깔이 사람 되게 시원하게 해 보이는 거야. 네. 야. 장난하니? 노랑 예뻐요, 왜 빼요? 아니, 자꾸 나보고 이거 색깔 안 어울린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느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제 살짝 말리고 도트를 찍을 거예요. 도트를 찍을 건데 뭔가 지금 노랑색이 혼자 놀잖아. 색이 혼자 놀잖아. 그래서 도트를 지금 색깔을 이것저것 섞어서 좀 찍을까 싶어서 그런데 뭐냐면 요 안에다가 노란색 안에다가 분홍색이랑 아까 요색 있지? 요색을 같이 넣고 여기다 도트를 찍는 거야. 도트를 똑같은 색으로만 찍지 않고 요거 두 개를 같이 요거 두 개랑 요 흰색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요 노란색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 올려볼게. 왜냐면은 그래야 뭔가 융화가 되잖아. 노란색 혼자 노니까. 그쵸? 도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면봉으로 찍는 것도 있고 여기 안에 도트봉이 있어요. 도트봉이. 어머, 야, 진작에 꺼내놨었어야 돼. 도트봉을 진작에 꺼내놨었어야 돼. 요거 봐. 여기 있지? 근데 저는 원래 그냥 찍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이거 마트가 아니라 저기 어디야? 저기 가잖아요. 다 팔아요. 어디냐? 다이소. 그런 데 가면 다 팔아.
목이 있나? 야, 목이 있어. 기다려. 야, 세상에. 야, 얘 어떡해. 와, 야, 얘는 진짜 대박 사건이다, 여러분. 배에 빨간 피가 있어. 배 보여요? 배 보이니? 나를 먹고 있었어. 진짜, 씨. 어떡해. 우리 집에 무기가 왜 이렇게 많니? 기절하게 많구만. 이제 이거 찍어볼게요. 찍어볼게. 먼저, 요 뭐지? 진한 애부터 찍지 말고, 요 약한 애부터 찍어야 돼. 약한 애부터. 가지 말라고? 왜뭐 가지 말라고? 가는 건 사람들 자유잖아. 가는 건 사람들 자유인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 비밀이가 있었는데? 잠깐만. 메모지에 놨게요. 원래 여기에 그거가 있는데 없네. 여기 메모지에 놨게. 도트는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찍으면 돼. 노란색 위에다가 흰색으로 떠서 이런 식으로 좀 찍어준 다음에 찍어줬지? 찍어줬지? 그다음에 다른 애들도 찍어. 흰색으로 할수 있는 애들은 다 찍어. 흰색을 빨리 다 써야 되니까. 대충. 얘도 무자비하게 찍어. 야, 이제 종교 얘기하지 마. 다 내보내. 메이저 뭐하니? 내보내. 아, 내방 매니저 없지? 나가! 요. 일단, 하얀색 도트를 이렇게 찍었어. 그다음 이제 이거는 끝났어. 하얀색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끝났지?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요거. 야, 나 매니저 없다고 무시하냐? 못 썼네, 이것들. 이 사람들 진짜 나빴네요. 진짜 사람 무시하고. 내가 아주 그냥 괄시를 받고 산다. 내가 괄시를 받고 살아. 슬프다, 슬퍼. 그다음에 이거 분홍색. 분홍색을
군데군데 막 찍어줘요. 겹치기에도 되고, 뭐 굳이 막뭐 정형화되게 찍지 않고 보이는 데다 그냥 찍어줍니다. 그냥 빈 부분 있잖아. 그런 데다가 귀염직하게. 이게 지금은 막 볼록볼록해 보이는데 탑코트 이런 애들 발라놓잖아. 그러면 다시 또 그거 돼. 다 뭉개져. 경계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막 꼬랑지 이런 거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예뻐? 야. 야, 뭉개졌잖아. 다행이야. 비켜. 다리 없는지. 아직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속고만 살았나 봐. 속고만 살았어, 속고만 살았어. 이렇게 도트를 만들었어. 하얀색하고 분홍색. 에이씨,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휴지에다 닦고 있어요. 아, 뭔가 모기 있는 듯한 느낌이야. 아, 짜증나. 누가 우리 집 와서 모기 좀 잡아줘라. 누가 우리 집 모기 좀 잡아줘라. 내 다리를 다 뜯어먹고 있다. 이놈 새끼들이. 아이씨. 기다려봐. 나 일단 그것 좀 해. 기다려, 잠깐. 타이머. 그거 뭐야. 뭐좀 뿌려야겠어요. 발 밑에. 아, 정말. 슬프다, 슬퍼. 다 사라지렴. 됐어. 일단 이렇게 지금 된 상태야. 아직 멀었어. 녹색 도트야. 이제 남은 건 녹색 도트. 다 너네들 저리 근데 오늘 여기다가 도트에다가는 그 색깔도 조금 할 거예요. 뭔 색이냐면 보라색. 보라색 도트도 좀할 예정이야. 왜냐면 분홍색이 들어가서 녹색 도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정형화되지 않게 막 찍는 거예요. 뭐 찍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건 꼭 여기에 찍어야 돼뭐 이런 건 없이 그냥 빈 공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 뭔가 색깔들이 약간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은 세트인 느낌이 들잖아. 노랑색만 있었을 때보다. 이런 느낌. 아니, 진짜 안 이쁘니?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안 이쁘니? 이, 뭔가 느낌이 없나요?
별론 거니? 그런 거니? 됐다, 돼. 오, 나왜손 떨리냐? 다르지.